타임즈. 네, 불의의 사고, 안전사고를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 예, 뭐 사고라는 게 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의의 사고는 참 이거 참 웃픈 일이에요. 아, 형 아직 자는데 네. 풍 소리가 약간 나요. 네네네. 뭐 어디서 공사하나 보다. 그리고 계속 잤죠. 두 시간쯤 있다 형이 일어나더니 꿈을 꿨답니다. 네. 꿈에서 축구 감독이 프리킥이니까 세컨 차라 그래가지고 벽을 세컨 차갖고 꿈에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진짜로? 그렇게 세게 차셨어요? 와 너무 불의의 사고다. 그리고 우리 기타리스트 김일화 양은 엎드려서 네. 네. 핸드폰 보다가 네. 재채기를 했답니다. 네. 허리가 삐끗해갖고 지금 침 맞으러 갔습니다. 아, 야, 정말 불의의 사고네요. 네. 진짜로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 불의의 사고 보시면 예, 기부수를 했죠. 우리가. 아, 이게 벽 차서 축구 감독이 열심히 예. 때리라 그래갖고 아, 세게 차라 그래가지고 아, 야, 선생님 이런 불의의 사고 뭐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네, 얼토당토한 얼토당토한 불의의 사고. 그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죠. 뷔페 식당에서 네. 빵을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 어, 뭐 벌써부터 불안해. 칼을 거꾸로 잡았어. 아, 그래갖고 되는 순간 피는 조금 났는데. 아, 진짜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네. 이런 불의에서 네, 조심해야 된다. 뭔가 약간 좀 부주의에서 올 수 예. 있는 그런 좀 황당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네, 여러분들 예. 평소에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가끔씩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늘 약간 그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네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갖고 사시고 네. 이게 기타 구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나. 네, 기타를 샀을 때 네, 불의의 사고인 경우가 종종 있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뭐랄까 커스텀샵 같은 그 정도 급이 되면은 이제 그걸 불의의 사고라고 하기도 되게 뭐한 게 결국에는 자기의 취향과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제 불의의 사고죠. 네, 불의의 사고가 되는 거죠. 매물로 나가게 되는 네. 거죠. 네, 비싼 기타들이 그래서 그런 그 중고 장터에 나오는 거는 그런 불의의 예, 사고가 예. 대부분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모니터해 보시고 네. 저희 기어타임즈 1기타 1리뷰를 지향하는 저희 기어타임즈와 함께 충분히 사운드 모니터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앤 렐릭 오늘도 6263. 역시 네, 원 시리얼 네. 원 리뷰 저희가 지향하는 CZ50399 이게 4월 21일 날 했던 것과 동일한 스펙입니다. 네. 같은 기타인데 시리얼 넘버만 달라요. 그때는 시리얼 넘버 CZ550313이었고요. 오늘은 CZ550399. 자, 그래서 이미 그때 봤었던 기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나머지 그 상세 스펙은 전부 다 동일하고 네. 저희가 뭐 저기 실측 수치만 새로 쟀습니다. 근데 수치도 거의 비슷해요. 네. 지난번이 3.45kg, 이번이 3.55kg, 네 거의 비슷합니다. 12프레트 뚫린 저번께 80, 이번께 79, 다 네, 뭐. 굉장히 두툼한 그런 넷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바로 맞았네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724만 9천 원, 557만 9천 원.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3플러스 2mm, 12프레트 뚫린은 79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 그리고 립트손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지판은 AAA 그레이드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이 여기 이제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인치, 16인치 이런 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예. 얘는 이제 빈티지 기타다 보니까 7.25에서 9.5. 184mm에서 241mm로 네, 지판 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 적용이 되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이고요. 픽업은 4개 6263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그리고 미들과 브릿지에 6063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고, 미들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랑 건우랑 잠깐 쳐봤는데요.
근 10년 동안 한 것 중에 소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아까 선생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저 막 이누 씨한테도 막 초복에 권장하고 싶습니다. 막. 네. 마샬로 복습. 아, 좋다 이거. 굴러간다. 오. 야, 선생님이 막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야, 진짜 듀얼리스트고요, 팬더고요. 만들어야지. 어우, 레드락. 야, 야, 짱짱하네요. 아, 좋다. 지금 마샬,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 이거 거의 뭐 선생님이 그냥 뭐랄까 자기 기어 리뷰하는 것 같은 텐션이 그렇죠? 되죠. 약간. 마샬입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사운드입니다. 빈티지하고 아주 막 생동감 넘치는 네, 그런 게인톤이었고요. 네, 메이킹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죠. 막. 어이, 좋다. 이제 2단. 강렬합니다. 자, 이게 예전에 저희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딱 보니까 선생님이 꽂혀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저러서 되면 6점 차이가 나네요. 보통 커샵이 6점씩은 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많이 나와봐야 뭐 2-3점인데 이 모델이 유독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 82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선생님의 좀 뭐랄까 멱살 캐리가 있었습니다. 네. 사운드 36 나왔었고요. 36, 15, 17, 17로 85를 때리셨어요 그때.
평균이 82점. 저는 79 드렸었고요. 저는 사운드 33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그때랑 또 같은 모델이지만 약간 뽑기가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간의 뭐 어차피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기 때문에 그 같은 모델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그러면 바로 반주 붙여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조얼리스트만 놓고 쳐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반주 여기까지 체크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좀 자동 연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초보자용 스트라토캐스터 해드리겠습니다. 야 네. 오늘 가장 위험한 한 줄 평이 나왔네요. 네. 초보자용 스트라토캐스터.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초보자가 어떤 새로운 그 분야에 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돈지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그 끝판왕의 장비를 예. 사면서 시작하면은 일단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주는 장비빨이에요. 네, 그렇죠. 초보자용 스트라토캐스터 아주 그냥 뭐 얼척없는 확 와닿는 한 줄평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워낙에 정말 줄지 한 줄평이 없다 보니까 새삼 느낍니다. 역시 커스텀샵 이렇게 드렸었네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그 커스텀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한 줄평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근데 그 선생님이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스트라토 김병호 캐스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올랐어. 선생님 사운드 37. 7? 거의 만점 아닙니까? 거의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은 뭐 현존하는 기타 중에 뭐 이 정도면은 나는 거의 뭐 끝판이라 생각한다. 네. 거의 뭐 이 정도 얘기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운드 37. 가성비 16. 가성비가 16이라고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은 86점. 지난번보다 1점이 올랐어요. 네. 네 저는 사운드 34 아. 네 그리고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에서 총점 80점입니다 저번보다 저도 1점이 올라서 몰랐네. 8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선생님이 86점을 주시니까 네. 제가 이걸 되게 짜게 준 것 같이 착각이 들 만큼 아, 나 너무 짜게 줬나 이런 생각이 드네 네, 평균 점수는 83점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까지 커스텀샵 중에서는 역대 최고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커스텀샵이 81, 그렇죠. 82, 80.5, 막 80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83으로 혼자 뭔가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워낙 좋아하셨던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의 렐릭 83점에 초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와 이거 399 이거 사가시는 분 진짜 땡뜬건데 이거 네399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시리얼 바이 시리얼 70주년 애니버서리 브로드캐스터 이야 대박이다 자 지금 보면은 2020 리미티드 에디션 70 애니버서리 브로드캐스터가 다음 시간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헤비를 아 헤비구나 헤비 렐릭 좀 더 까진 거 네. 저거 완전히 그렇구나
도마목인데요? 네. 도마목. 같은 건데 네. 좀 더 까진 거. 헤비랠리 네. 600만 원. 500 560 600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화려한?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1965 스트라토캐스터 랠리까지 오늘 그래서 세 대가 커스텀 샵이 더 대기를 하고 있으니 네, 오랜만에 커스텀 샵 목마르셨던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70주년 기념 모델 브로드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